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최성진과 이주현.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전형적인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막판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암살자 이주환 선수의 플레이는 좋았지만 역시 노련함을 앞세운 역사 최성진 선수의 플레이가 더욱더 돋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암살자가 드리블 잘하면서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야 그게 쉽진 않네요. 한번 잡힐까 봐 그 공포 막 그 막 쫓아오는데 보면서 무서운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잘하다가도 한 번만 걸리면 죽으니까요. 예. 자, 다음에 이번 매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우리 잘 받아쳤죠? 광풍 튕기기를 주는 순간부터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암살자는 드리블하는 입장에서도 또 튕기기 당하지 않게 신경까지 써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예, 저 파괴, 저 도끼질 하면 딱 바투멍 날 것 같아요. 저게 참치일 때는 귀여운데 도끼니까 무섭다. 예, 저 살벌하죠. 네. 구석에 몰리면 그냥 죽습니다. 아우. 장악 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지진 콤보! 네. 아 이거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네. 일단은 70% 날아갔죠. 아, 네. 아 저분 암살 70% 날아갔어. 아씨 열받아 이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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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블레이드 앤 소울, 이제 토너먼트, 시즌 1 이제 개막하자마자, 네. 막 이렇게 막 응원을, 막 응원의 함성이 막 뜨거우니까. 개막전 화끈합니다. 예. 네. 정말 기대 이상의 역시. 와! 화이팅. 네. 아, 제가 중계, 저희 여러 대회, 우리 재학 씨야, 네. 다른 게임 중계하다 잘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네. 이제 직업이 그런 여러 대회를 중계합니다. 아, 이런 진짜 화이팅? 이거 처음이에요. 네. 그 재미로 저희는 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서도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번 시즌은 더하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저거의 중계진 이상 이런 샤우팅. 네. 와 다 재능이 있으신 중계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저 정도 목청이면 연습 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해서 즐겁네요. 네. 진짜 이 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끝나고 돌아가셔서 회의하실 때 아 이거 반영해서 팬들께 뭔가 더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호응도에 네. 따라서 보상이 올라가는 시스템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항상 현장의 실무 책임자이신 브라브라 이제 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오늘 네. 한번 뭐 적극적으로 한번 네, 반영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승자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전 최성진 선수와 예맞서는 이제 권사 김영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선수들 어떤 모습들일지 다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만 목은 항상 그 좀 예, 신경 쓰 예, 예. 목은 신경 쓰시면서 합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또 권사 또 외치고 있고요. 네. 나 최성진 첫 출전입니다만 네임드고요. 자 그리고 권사 건담셋 김영주입니다. 네 뭐 잘생겼다 나오고 있고 그 누구도 아닌 김진겸 선수에게 첫 출전인데 좋습니다. 네 김진겸 선수를 꺾고 아까 경기석을 나온 권사인 볼트 선수가 묘한 웃음을 지었단 말이죠. 네. 네. 역사 잡고 우리 김영주 선수 발견할 수 있을지. 자, 양팀의 선수들, 양선수들 경기 준비되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비조의 생자전 경기 시작하죠. 일단 선타 들어갑니다. 건담셋. 자 볼트 선수가 역사에게 좀 허무하게 저버렸던 만큼 건담셋 김영주 선수라도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적절하게 치면서 뒤구르기 하나 정도 빼놨고요. 자, 좀 화끈한 김영주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를 일단 잡고 시도. 하지만 또 뒤구르기 하나 뺀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죠. 네.
산사태로 별다른 이득을 못 봤어요. 네. 이건 조금 펴. 자, 이었다. 그래, 다시 한 건무 올려차기. 오, 좋아요. 간다. 역사를 상대로 강하게 몰아칠 수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운 심리전을 길게 끌고 가는 게 또 권사에게 좋은 상황이죠. 네, 아까 잡고. 네, 하지만. 야, 분위기 전환. 국면 전환. 자, 울분을 모아 한 방에 때리냐고. 네. 역사. 그래도 아직 그렇죠. 탈출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지진으로 탈출기 빼냈고요. 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순간이에요. 와, 그다 온 다음에. 자, 무릎 잡고요. 그렇죠. 피해야 돼요, 지금. 그나마 다행히 철벽 캐치는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아하, 강타. 쥐구르기를 강타로 캐치하는 거 정말 고난이도인데 잘 성공하고 있어요. 김영주 선수도 기량이 지금 굉장히 물이 올랐습니다. 네. 자, 뒤! 저, 뒤따라서요! 여기서 저항 상태 이용해서 탈출기 빼내는 데 성공했고. 야, 이건 기회를 그리고 김영주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비어가 붕권 다운 심리전 길게 가져가주면서 최대한 빼낼 수 있는 거 다 빼내먹고 시작하는 거. 간슬게 빼먹고 차포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있게 요리를 하는데요, 김민수 네. 선수. 자, 1분밖에 이러는 동안 1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 급해지는 건 역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권사 이제 준비됐고요. 자, 수직을 대신 비어가 나오면 비어가 네. 캐치예요 그냥. 네. 비어가의 탈출기. 그렇죠. 역사 탈출기 빼내는데 성공했고. 네. 하지만 권사 김민수 선수 역시 탈출기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 45초 최대한 길게 끌면서 가져가는 아, 이 자수세 마무리 되나요? 이어서 끝났죠. 딱다. 예, 정말 기가 막힌 경기력. 예, 그리고 진짜 상대의 요리란 이렇게 하는 거다. 예, 권사로 막 소위 뭐 쫄면서 막 긴장하면서 너무 그렇게 그냥 겁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첫 경기도 다겠습니다. 최동진 선수. 이름부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 많으니까. 기본사만 운영의 캐릭터가 아니고 사실은 권사도 내 한방 콤보를 넣기 위한 치밀한 설계가 단계별로 착착 들어맞아야 되는 어려운 클래스인데 역사를 상대로 이걸 성공시켰다라는 거는 지금 김영수 선수 기량이 물이 오를 때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광풍 튕기기. 예, 뭐 등 뭐 여러 가지 상태 이상 저항기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서의 오늘 권사 임벌트 선수의 경기에서 좀 쉽지 않아 보였었는데 그렇죠. 이번 경기에는 굉장히 여유가 느껴져요. 이 권사 네, 김영주 선수. 네. 권사로 역사를 이긴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태 이상이 걸려줄 만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뚫어내고 빠르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먹고 그 다음에 콤보를 집중시키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네, 새로운 스타가 권사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권사인 볼트만 있는 게 아니라 김영주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오션이 역시 그 어떤 직업을 하고 있죠? 차다! 네. 네. 자, 조금. 네. 자, 준비됐습니다. 자, 2세트 보도록 할까요? 경기 시작하죠! 시작됐고요. 자, 일단 잡지 대기 좀. 그렇죠. 이 정도쯤 되면 아마 부스 안에서도 선수들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만 느낌을 알 거예요. 이 여유기. 그렇죠. 진동은 느껴질 겁니다. 오야타. 네. 지진 콤보. 광풍 좋아요. 네. 탈출기를 염두에 두고 광풍을 돌아주는 분이 좋았는데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김영수. 복귀 그러게 띄우고요. 이번에 다른데요. 네. 올리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참았던 김영주 선수의 탈출기가 빛을 발합니다. 네. 와, 나다! 네. 자, 이번 막상 막타! 막상 막타! 막상 막타래요, 예. 네.
진짜 과감하게 거는 예, 김영희 선수. 최성진 선수가 공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탈출관 군과 불굴 모두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드로우길에서 다시 한번 세기. 네, 안기만 안 되죠. 안기만 죽어요. 김영준 선수는 아, 아까처럼 네. 뛰어난 다운 심리전을 계속 걸면서 탈출기를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김영선 선수 후방이동이 이어지는 비염각을 최대한 맞춰주면서 다운 심리전을 계속 걸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운을 계속 걸어주는 게 역사 입장에서는 계속 포인트를 잃는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아, 근데 맞았죠? 조금 패치기 맞았죠? 아, 이렇게 다시 한 번! 네! 타이밍을 또 뺏겼습니다, 보니까. 네. 자, 체력 채우기 위해 도끼들 들어가요! 나라! 상대 체력 딱 보면서 항상 쓰기 적당히 넣다가 마무리 막타! 네. 아, 멋집니다! 아, 역사의 신 역신 나왔어요 지금요! 역신! 네. 뭐 역사의 새로운 뉴페이스! 뭐 방송 내에서 뉴페이스이자 지금 엄청난 기량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왜 역사 위주로 해오면서 역사의 대표주자였던 정무혁 선수 오늘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약간 좀 뭐 당황한 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봐야 1대1이에요! 네! 자, 한 경기 주고받으면서 야, 상대가 세다. 그러니 승자도 났구나. 뭐 인정할 만한 그런 뭐 기본 테크가 있었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역시 승자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한 세트씩 주고받으면서 역시 만만치 않구나. 8강 올라가는 게 역시 쉽지 않아 라고 느끼겠죠. 네, 자 그러면 역사가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네.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대부분이 역사하시나 봐요. 네. 때릴 때 이런 공격할 때 이런 뭐 효과는 굉장하니까요. 여기서 뭐 스크류 파일 드라이브로 저 진짜 머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네, 장기 F 스크류 파일 드라이브 하면서 네. 자, 그러면 1대1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자, 3세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권사와 역사의 대결입니다. 3세트 경기 시작하죠. 대단합니다. 네. 오, 조합부터 밀고 나가는 김영수 선수. 네. 네, 몇 대 때려주면서 탈출광고 빼주는 거 좋고요. 그런데 자신도 탈출기를 썼다라는 게, 자, 이제부터는 역사가 살짝 몰아칠 수 있는 네. 시간이 도끼들 볼 때 신난다. 도끼의 장악 다시 한번 세기. 탈출기가 빠진 권사를 요리하는 역사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네, 계속 때리는데요. 야, 반대 3분의 1피, 4분의 1피. 와, 무릎차기 뭐, 너무 아파요. 네, 또 때려, 또 때려요.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역사가 바로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죠. 네, 그러게. 야, 이거 튕기기. 네, 자, 일단 반겨. 자, 순위적으로 비채우고요. 와뭐 네다 꽃게 경로 무섭습니다. 네. 기회 한번 잡아야 돼요 김혁 선수. 자 올리고 따당 다시 한 아, 찍고 또 따당 빠 한 번 더 자신이 다운 심리전을 네. 걸어야 승리를 가정할 수 있는 올리고 산사태 네. 좋아요. 오히려 역사 최성진 네. 선수에게 다운 심리전을 내주면서 말리고 있어요. 그쵸. 자 춤추듯이 이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관사 자, 추격하는 데서 한 방에 끝나네요. 네, 이번 시즌은 이런 권사 막 때려 막 상대방 잡을 때 무신 그런 느낌을 막 심어주면서 멋진 모습 나왔는데 역사에게는 뭔가 맷집과 힘 모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말이죠. 네. 야.
네, 이제 한 경기만 남겨두겠죠, 최성진. 어, 이거니 권사 김영선 선수 연달아 세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두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고, 처음에 승리를 따낼 때처럼 노련한 그리고 장기적인 심리전, 특히 다운 심리전을 잘 걸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자, 볼까요? 아, 일단 출발이 너무 했어요. 네, 오프닝 인사부터 좀 과해요, 이 역사는. 네, 네, 잡았다 치면 반피입니다. 시작했습니다라고 하자마자 집중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박살을 내놓는다는 거, 와, 자비가 없어요. 지금 격파 무릎차기, 와, 13m. 네, 정말 강력하네요. 반면에 뭐 권사 때려봤자 약간 좀 모기가 좀 상대방한테 앵앵거리는 정도의 느낌밖에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일방적 판단에 듣듯 나름 또 중후반 1분 근처에서 또 잘 때리긴 했었는데, 아유 뭐. 아, 그렇죠. 네. 역사가 기본적으로 또 튼튼한 캐릭터다 보니까 웬만한 콤보를 넣어서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네.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교환 없어요 지금요. 네, 거의 네. 자존심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분이 열띤 상태예요. 잡았다. 네,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네, 띄웠다. 잡다. 네, 내려 찍고요. 네, 찍었다. 잘 네. 네. 오, 잘 참아요. 이현우 선수는 이번 한 번은 잘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네, 뺏기까지 뺏는다는 생각이죠. 탈출기 바퀴에요. 참나요? 아, 이거 너무 넘어갔는데요. 빼낼 거 다 빼내고 탈출기 쓰겠다는 심포인가요? 심포? 너무 많이 얻어맞았는데요. 어, 이거 굉장히 욕심이 많은 선수예요. 네, 네, 저 아끼다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날 수 있어요. 썩어요. 언제까지 쳤나요? 네. 아, 드디어 썼는데 이미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게다가 역사는 불굴도 탈출과 불굴 남아있어요. 네. 비정차합니다만 극적인 역전드라마밖에 없어요. 믿을거냐? 한 번 잡으면 또 탈출 없거든요. 네, 탈출 20점 올리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따다, 따다. 다운 심리전을 계속 끌고 가는 불안한 네. 플레이. 뒤. 이번에는 나와줄 수 있을지. 네. 네. 거리 두면서 적당히 쳐주고 시간 아웃! 나 끌리지 않았어, 끌리지 않았어, 끌리지 않았어요. 자, 끌어오기 잘 쳐냈고요. 예. 네, 이제 자, 대치 상태에서 지진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렇죠. 대치! 근데!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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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탈출기 빼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네. 탈출기 그만 참아요! 그렇죠, 그만 참아야 돼요. 자, 체력 비슷해요! 자, 불굴 광풍 다 나왔습니다! 지금 권사 할머니 얼마네요! 권사 할머니요! 권사 한 번만 기회 잡으면 됩니다. 네. 자, 역대 체력 회복!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격기를 잡기 쉬운 건 권사예요. 아, 이거 상상체가 좀 제대로. 네. 둘 다 진짜 시원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길게 네, 올렸죠. 올렸죠. 그렇죠. 자, 2점 커버. 여기서 조멸 걸어놓고 다운 심리전 한 번 더 네. 시도하는. 이거 한 번. 한 방이면. 한 방이면. 자, 여기서 넘어질 때 한 번 그렇죠. 더. 넘어지나요? 넘어지나요? 네. 권사 피 있거든요. 괜찮아요, 권사. 하지만 탈출기도 있고, 막판으로 탈출기도 있고, 불굴도 있고, 광포도 네. 있습니다. 네. 자, 탈출기 마지막 썼습니다. 이제 한 대 맞으면 이제 역사도 죽어요. 자기가 먹기 했을 때, 그리고 판정으로 갔을 때 유리한 건 권사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10초.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자, 체력. 아. 야, 시간 끝까지 가네요. 네. 와. 어, 둘 다 대단합니다. 네. 아, 이 정도의 공방전은 오늘 경기도 최고예요. 네. 야, 끝났다고 자꾸 전요.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응원과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선수들의 기량. 지금 16강 첫날부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최성진도 됐다.
저도 이런 네. 생각 가질만 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끝모를, 예, 저력을 보여주면서, 어, 이제 건설이 2대2. 역시 마지막 경기는 역시 또 3대2. 예, 풀 세트가 나와야죠. 그럼요. 실력자들끼리 만났는데 한 번이라도 더 붙어야 또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공방이 치열했던 경기였는데요. 오, 권사의 그 막판에 몰아치는 집중력과 탈출기를 아끼는, 처음에 탈출이 너무 아끼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때를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또 예선을 뚫고 대회에 올라온 거죠. 네, 자 이제 아 진짜 게임 중에 15, 16년 하면서 아 이런 아 역시 아 이분들 글자 키우셨어요. 예.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화끈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합니다. 분권을 빼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최성진 선수가 살짝은 유리한 상태로 경기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어, 이번에는 서로 좀 눈치를 많이 보네요. 자, 다운 걸어놓고 아 별다른 이득은 못 봤어요. 역사! 권사! 줄다리 역사! 권사! 한 번씩! 아 진짜 한 번씩 주거리 바꿔야 하고 있습니다. 영차! 영차! 네. 하지만 분위기 깨는 건 역시 세기가의 절반이죠. 아, 그쵸. 자, 전체를 맞보면 아니고 무릎 한번 찍고. 자, 도끼들. 맞기만 해요. 비에드. 자, 일단 벗어났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생명력 반쯤 내준 권사 결국 탈출기 수련대에 성공했죠. 아, 뛰었습니다. 각다. 네. 권사 역시 연타기를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반격하는 그 짧은 순간 놓치지 않고 와 많이 막히는데요. 네. 지금 집중력 최성진 선수 극한에 나가는 게 많이 막히는데요. 반격이 많이 막혔습니다. 이거 안 되나요? 야 끝나나요? 야 이거는 뭐 앞으로 볼 것도 없어요. 네. 탈출기 빠졌는데 체력 조정은 남아있으면 그냥 와 역사. 네. 역사가 진짜 이번 비용의 역사를 쓸만한 그런 직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신이 있으면 역신도 있어야죠. 다른 클래스들도 물론 나와야겠지만 역사가 암울했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었던 만큼 영웅의 등장이 정말 목말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아끼고 시합 들면 반격이 심하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 끝내버렸습니다. 네. 어, 참 그 뭐 4세트까지는 좀 치열했었는데 5세트에서 마치 아 무림 고수들끼리 뭐 길을 나누면서 하지만 기회를 포착했었던 정문유비 선수 그동안 기다렸던 모든 울분을 오늘 토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괜찮아까지. 네, 괜찮아까지. 네, 위로까지 남았어요 지금요. 권사는 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사가 많이들 힘들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에서 또 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증명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사 인벌트도 무너지고 했었는데 뭐 이번에 다음에 응원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패턴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떨어진 건 아니고 한 번의 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이건 마지막이고 좀 원사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동진 선수가 그러니까 첫 출전인데 경험 많은 그렇죠. 네임드. 네. 자, 승전전에 진출했어요. 뭐 8강 간 건 아니에요. 네. 아, 8강 갔죠. 아, 8강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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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갔고. 8강 네. 진출자가 됐고요. 이런 모습 본인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텐데 아주 좋은 기량을 보여 좋습니다. 역사 기도 오래 해왔으면
이런 기회 못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번 기회에 같은 역사도 다 잡아버리고 멋진 모습 보여줘야 돼요. 분명히 배치의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될 때 물 들어올 때 뭐 노조라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니 바람 불 때 노조라는가 뭐 그런 것처럼 이럴 때 해야죠. 하지만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 원래부터 역사를 꾸준히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해가 높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네 역사만 다 올라갔나요? 네. 그렇죠. 역사 두 명이 8강에 가장 먼저 진출한 데 성공했죠. 아, 네, 아주 맷집 세지고 딜이 아주 좋아지니까 버티고 우악 들어가서 그냥 팍팍팍 치다 보면 지고 있더라도 오히려 막 긴장하게 만드는 게 역사네. 오늘 역사의 날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맞다 할 때마다 한 방. 다른 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잘하다가도 한 방만 맞으면 그냥 반피니까 이거 진짜 억울하게 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고 승자가 올라갑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다 지난 시즌 현장에 오셨던 많은 팬분들이 역사를 위한 울부짖음이 아 그렇죠. 네 역사를 위한 울부짖음. 그래서 이럴 때 피력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예 없다고는 또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대표님도 모셨거든요. 현장에서. 자 이제 시즌 D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익숙한 선수들 이제 역시 뭐 네, 잠곰이 선수나 지난 시즌 아주 엄청난 인터뷰로 네 인터뷰로 저희들을 놀라게 만들었었고요. 뭐 윤짝 선수 네, 그리고 뭐 경기도 많으니까 이날도 신나는 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배준성, 송현성 네 상금 대박은 이재성이 냈죠. 그렇습니다. 네. 상금 대장 이재성 선수. 그렇습니다. 아 그렇음. 네, 네 그렇음. 아 아이디가 참 중독성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지난 그 저희가 그렇죠. 용재 모트 결승전에서 나눠드렸던 타올인데 네. 소중하게 간직하고. 아,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최소 부산에서 같은 부산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저런 분들한테 진짜 선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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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째 날. 권상 나무. 예. 권상. 네. 권상절. 권상 네. 상향. 하지만 뭐 네 화면 잡혔을 때 화면에 네, 대고 하셔야 화면 돼요. 잡혔을 때네 네 여러분 그 여성분 예 오른쪽 카메라 보시고 아 소환사 상향 네 이렇게 밸런스 담당하시면 또 보고 계시겠죠 현재 네. 예 정말 궁금한 건 권사를 하시는 분인지가 일단 좀 권사 하신다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진짜 이건 정말 이 생목소리 아니에요. 진짜. 네. 네. 어떤 것도 거의 걸러지지 않아요. 거의 뭐 사자 후죠. 네. 네 아주 창문을 깰 것 같은 이 정도의 목소리인데 오늘 진짜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네. 개막전에 이 정도로 이렇게 뭐 열기 뜨거운 거 좀 오랜만에 경험해 보는데 정말 즐거운 하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런 팬들의 환호 속에도 할 수 있는 거 정말 저희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전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불쏘도 처음입니다. 다른 대회까지, 다른 종목까지도 처음이에요. 이런 그 팬들의 반응은요. 저는 뭐 여기 벌써 경기 시간이랑 열기를 봤을 때 결승전인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블리댄스 올 토너먼트 2015 코리아 시즌 1. 네, 그 정도는 해야 돼. 예, 예, 예. 권사에 대한 뭐 우리 밸런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방송이어서 이제 경기를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돼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 상향, 네, 권사 상향해 달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기 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네, 네, 여러분의 함성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저희 블레드 소울 토너먼트 이번 주 일요일에 2일차 경기로 돌아올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Yeah.